원주 문막의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이 온라인에 올린 수사 기밀 내용이 확산되자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.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인데로 시작하는 이 글에는 수사 기밀로 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경찰은 해당 글의 작성자가 실제 경찰인지 아니면 경찰을 사칭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7일 원주시 문마급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 아파트 안에서는 중학생인 아들이, 아파트 아래 1층 화단에서는 30대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고 40대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